여고는 워낙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단단히 준비하시고 시험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2학기에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NS 숙명여고 내신 담당 강사 이은아입니다. 오늘 내신 분석 짧게 해드리고 그리고 곧 개강하게 될 내신 수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학기 기말고사 분석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교과서는 YBM1으로 네, 2과 중간고사나 똑같이 3과와 스페셜 레슨이 포함이 됐고요. 부교재, 어휘교재 알고 계시죠? 네, 해커스 보는 복화 수능심화 대의 14에서 25개 거기 담겨져 있는 예문, 반이어, 동의어, 표제어 다 포함해서 4,000개를 외웠어야 했고요. 부교재는 업법부교재로 오클 수능업법 완성교재고요. 업법교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예문이 122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업법 포인트를 다 학습했어야 됐고요. 업법 수능지문이 8개가 포함이 돼 있었고 총 챕터는 3개였었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학습해야 될 내용들이 많았었고요. 네, 장문독해 모의고사는 이번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능 모의고사는 전혀 들어간 게 없었고 장문 독해 프린트가 나왔는데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What the Health라는 그 다큐멘터리 스크립트를 전체를 가져오셔서 그게 10페이지 가량으로 해서 분량도 많았었고 내용도 어렵고 어휘도 어려웠던 부분이 시험 범위에 포함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기말고사는 36문항이 출제되었고 중간고사랑 다르게 난이도가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었는데 특히나 주관식 8문항이 너무 어렵게 나왔고요. 학교에서는 단답형으로 완성형으로 짧게 글을 뭐 단어를 써놓는다든지 아니면 문장 완성하는 형식으로 출제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영작해야 되는 것, 본문에 대해서 요지를 완성하는 것들이 실질의 영작에 해당하는 문장을 길게 쓰는 것들이 출제가 되어서 그 부분이 아주 아이들이 힘들었던 부분인 거고요. 지금 보시면 교과서가 9문항, 부교재가 4문항, 장문 독해 프린트에서 13문항이 출제가 되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큐멘터리 텍스크립트에 대한 학습이 대단히 중요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영역별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면 독해는 시험 범위에는 모의고사 지문은 포함되지 않았던 게 특징적이었었고요. 네, 교과서와 A4용지 10페이지에 해당한 아까 장문 독해 말씀드렸죠. 네, 그 다큐멘터리 스크립트에 해당하는 내용의 난이도가 높은 장문 독해를 학습해야 되는 게 요번에 아주 힘들었던 부분인 거고 내용 자체도 어려운데 출제하신 객관식 같은 경우 선택지도 길고 추론 문항도 많이 내셔서 네, 답을 도출되는데 아주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시험이었던 게 특징적이고요. 어휘 시험은 매 시험마다 숙명여고에서 출제하시는 대표적인 숙명여고 고유의 문항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휘 교재에 있는 이 표제어, 반의어, 동의어, 예문, 콜로케이션 내용들을 전부 다 암기를 했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네, 어휘 문항 또한 네, 숙명여고는 유명하죠. 복수정답 찾기를 좋아하시는 학교라는 거. 그래서 어휘 문항 또한 전 문항이 복수정답 찾기였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 푸는 것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네, 숙명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법입니다. 객관식 및 사답형 모든 문항은 다 부교재 아까 왜 올클 업법 완성 수능 완성 교재가 있었잖아요. 교재에서 출제가 되었었고 예문과 지문을 활용해서 다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문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학습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객관식 전문항이 복수정답 찾기로 출제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 숙명여고의 시험의 특징이고요. 서술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짧은 완성형 단답형이 아니라 서술형이 긴 길이에 특히나 여러 가지 중요한 구문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해야 되는 것들 서술형을 써야 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풍부한 구문 영작 실력이나 아니면 어휘 실력이 없었다면 너무나도 어려웠던 시험이었던 것이 이번에 1학기 기말고사 특징이고요. 네, 내신 대비반 네, 빠르게 지금 이제 개강합니다. 이제 8월 10일에 다음 주에 개강을 하게 되고요. 왜 그러냐? 시험이 9월 22일부터 시작입니다. 시험 중간고사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8월 10일부터 개강해서 6회차 수업이 들어가고 이제 한 번에 직전 보강 수업이 있고요. 네, 수업 시간은 매주 목요일마다 7시부터 10시에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네, 학습 자료는 지금 기말고사 때 이제 아이들에게 배부했던 학습 자료로 앞에 있는 부분이 그 다큐멘터리 스크립트에 대해서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리가 서머라이징이 되지 않으면 내용을 또 까먹고 깜빡 흐름을 이해를 깜빡 잊어버리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플로우 차트 처럼 이제 정리를 해서 최종 마무리했던 것이 학습 자료였고요. 그다음 뒤에 보시는 건 기본적으로 어법, 어휘, 뭐 교과서 본문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학습할 수 있는 자료가 아이들에게 배부가 되고요. 올쿨 수능 완성 그 어법 교재에 대해서 변형 자료로 이렇게 학습을 얼마나 학습이 완료되었는지 얼마나 자기 주도로 복습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부가 되는 자료가 또 있고요. 어휘, 네, 어휘 암기해야 될 게 4000개라고 말씀드렸죠. 예문 이랑 모든 반이어 표제어 유의어까지 뭐 콜로케이션 수거까지 다 암기해야 하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이렇게 시험지 만들어서 테스트 진행하도록 합니다. 리뷰 테스트, 네, 학교에서 출제하시는 경향과 같은 유형의 리뷰 테스트 아이들에게 시험으로 매 시간마다 치도록 테스트 진행하고요. 네, 이렇게 테스트 진행하다 보면 본인들이 부족했던 부분,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대1로 피드백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다시 점검을 하고요. 파이널 모의고사입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 직전 보강에 오게 되면 최종 마무리를 하고 학교 시험과 같은 유형으로 해서 학교 시험 시간과 똑같이 50분 시간 제한을 두고 한 회 문제 풀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속도를 가지고 풀어야 될지도 가늠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 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 방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 시간마다 학교 시험과 동일한 유형으로 테스트를 치게 되면 아이들이 지금 내가 어느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 시간 배운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reinforce 할 수 있도록 이해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부족한 부분 저와 함께 체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과 따로 시간을 잡아서 1대1 클리닉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관리 방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레신 반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에 개강하게 되는데 또다시 시험 범위 많을 예정입니다. 숙명여고는 워낙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네, 단단히 준비하시고 시험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2학기에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